근데 메뉴가 뭔가? 요즘 엄청 핫한 수제버거 여기에요? 오, 666 버거? 아주 핫한 맛집. 와우, 네. 여기였구나.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들어보자. 카페 같아. 분위기 좋은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치즈인 버터랩이랑 갈릭구 얘도 맛있거든요? 666이 배달 전문 매장 아닌가? 근데 여기 이렇게 막 홀도 있고 막 그러네. 이색적이기도 하고 괜찮다.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 맞아요. 색깔도 막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카페 온 느낌? 굉장히 힙한 것 같아. 얘 캐릭터가 악마 캐릭터잖아. 글쎄, 그래서 666 버거라며. 그렇죠. 악마의 맛. 666. 좀 기대는 많이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맨날 시켜먹거든요. 패티도 소고기 패티니까. 소고기. 설마 한우는 아니겠지? 한우도 들어가 있어요. 어, 진짜? 네, 한우도 들어가 있어서 한 단계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와우! 와, 나왔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푸짐한데? 와, 먹고 싶다. 빨리 먹어보자. 먹어볼게.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저도 빨리 먹어볼게요. 한우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씹는 맛이. 장난 아닌데? 양이 진짜 많지 않나요? 진짜 이거 속 꽉 찬 거 봐. 이게 하나만 먹어도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이 소스가 장난이 아닌 거 같아. 소스도 진짜 맛있고. 진짜 잘 어울리네. 잘 만들었는데? 감자도 완전 두꺼워서 진짜 맛있어요. 또 맛도 다 달라가지고. 여기는 어니언이고 여기는 치즈 시즈닝이거든요? 이거 먹어볼까? 응. 그 어니언 시즈닝 뿌린 거. 맛있다. 사이드 메뉴들이 보통은 그냥 프렌치프라이 이 정도잖아. 그쵸. 되게 다양한 것 같아. 근데 사이드도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 종류가 많아가지고. 구성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이런 맛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 궁금하시죠? 거기 먹은 거 봐, 이거 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진짜 입안 턴 거를. 슈퍼바이저님 한번 모셔볼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바이저님! 네. 이 소스가. 네네. 진짜 이게 잘 어우러짐이 장난 아니던데. 네네. 소스 직접 다 개발하신 거예요? 소스 종류로 보면은 총 9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개발을 한 것도 있고 이제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메뉴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어울리는 음식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울리는 거 찾아서 넣게 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이드는 지금 하다 보니 형태가 이렇게 네, 구성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신메뉴를 매달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할로윈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있고요. 보통 보시는 감자튀김 슈스트링이라고 네. 이제 얇은 네, 것들 정도. 저희 거 매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배달 위주예요. 좀 뜨겁게 가다 보면은 얇은 감자튀김들은 우리 숨 죽는 거 많이들 보시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저희 이번에 KCA에서 경기도 부분 수제버거 부분 1위 하면서 1위 네. 수상하셨군요. 네, 수상도 해가지고 아주 좋게 가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해가시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박스예요. 음식물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가져가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브랜드 메리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개 더 먹고 가려고요. 네, 네. 지금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 먼저 가.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걸 다 드시려고요? 가시죠. 안녕.